1961년생 배우 김혜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문은 사실과 다른 정보로 인해 왜곡되어 전달되었습니다. 실제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혜정은 1961년생 복길이 엄마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충격적인 루머에 휩싸여 많은 마음고생을 겪었는데 그 루머의 내용은 그녀가 세상을 던졌다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1941년생 배우 김혜정은 복길이 엄마와는 무관한 동명인으로 원조 섹시스타로 불리며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과의 불륜 사건으로 화제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녀는 불륜 관계에서 회장의 아이를 낳았으며 이후 이혼을 당하며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세상을 떠난 배우 김혜정은 1941년생 김혜정으로 한국의 소피아 로렌으로 불리며 어릴 때부터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이러한 사건과 오해로 인해 1961년생 배우 김혜정과 혼동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그 주변 사람들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많은 안부 전화가 오갔습니다. 김혜정은 주변에서 배우가 되라는 권유를 많이 받았고 1958년 영화 고문 다시 오려나에서 기자 역으로 데뷔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스타가 되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김혜정은 데뷔와 동시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62년에는 영화 아카시아 꽃잎일 때로 제2회 한국영화상 신인 여우주연상을 받았고 1964년에는 자네는 고백한다로 재판의 부일 영화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김혜정은 연기력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얼굴과 균형 잡힌 몸매로도 주목받는 배우였습니다. 그녀의 외모에 대한 너무 많은 관심으로 일부 영화계 관계자들이 몸매로만 강조되는 바람에 연기에 대한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영화계에서는 김혜정을 첫 육체파 여배우로 불리며 한국의 소피아 로렌이라는 타이틀로도 불렸습니다. 그녀는 돋보이는 몸매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실제로는 내성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데뷔 이래 처음부터 인기를 끌었던 김혜정은 사람들의 쳐다봄에 부끄러워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수줍음과 내성적인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연기 활동을 통해 많은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김혜정의 연기 활동 당시 한국의 영화는 배우가 연기하고 성우가 목소리를 더하는 후시녹음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그녀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작품을 완성시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김혜정은 수줍음을 많이 타던 성격이지만 영화에서는 당당하고 확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에 침해되는 또 다른 요소가 있었는데 바로 경상도 사투리 말씨였습니다. 경남 마산 출신으로 심한 경상도 사투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호시녹음이 없는 드라마에서 연기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노력과 연기력으로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며 연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녀는 1969년에 동아그룹의 최원석 회장과 결혼하며 연예계에서 은퇴했습니다. 이 결혼에는 상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최원석 회장은 이전에 미스코리아 출신인 신정현과 결혼한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원석과 김혜정은 결국 1969년에 결혼했으며 신정현은 둘을 간통죄로 고발했습니다. 이후 김혜정은 아이를 낳고 결혼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들의 결혼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혜정과 최원석의 결혼은 5년 만에 이혼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이혼은 부부간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며 김혜정은 미래에 대한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았지만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있었음을 밝혔습니다. 결혼 생활이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최원석과의 이혼 후 김혜정은 행복의 단꿈에 젖어 더 나은 삶을 찾아 나갔습니다. 최원석과의 이혼 이후 최원석은 배인순과 장은영과 두 번이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김혜정은 아이들의 행복을 우선 생각하여 재혼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재혼을 생각할 여유가 없었으며 요즘에 돌이켜보면 교류하며 사는 것이 더 재미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전 남편 최원석에 대해서는 미움이나 원망은 없이 마음을 비웠다고 전했습니다. 김혜정은 딸의 결혼식에 전 남편 최원석과 당시 아내 장은영이 혼주로 나설 때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그 상황에서 불편하고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이었겠지만 나중에는 오히려 이 모든 일이 잘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녀의 내면에서 찾아낸 것일 것입니다. 이러한 감정의 변화는 김혜정의 성숙한 사고와 마음의 성장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어려움을 뚫고 나아가며 자신만의 강점과 의지를 발견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변화는 그녀가 이전의 상황과 인간관계를
넘어서서 더 큰 시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음을 나타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황을 다른 각도로 바라보며 성장하고 변화할 수 있는 힘을 보여주며 긍정적인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상기시켜줍니다. 김혜정은 단순하지만 진실된 소망으로 아이들의 아버지로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기대했습니다. 이러한 소망은 그녀가 자녀들을 위해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하고 헌신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행복과 안녕을 바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으며 이를 향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소박하면서도 의미 있는 소망은 그녀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보여줍니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의 역할을 신중하게 생각하며 아이들과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은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가족과의 유대를 강화하며 행복한 순간들을 만들어갔음을 보여줍니다.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헌신적으로 수행했습니다. 배우 최은희의 권유를 받아서 그녀는 새로운 시도를 위한 발걸음을 내딛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과 선후배 배우들과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며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깊은 신앙심을 가지고 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며 이를 통해 내면의 안정과 평화를 찾아 나갔습니다. 그녀의 노력과 헌신으로 인해 그녀는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늘 열려있는 마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김혜정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인내와 헌신의 소중함을 상기시키며 어려움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힘을 보여줍니다. 그녀는 자신의 열정과 신념을 따르며 행동한 모범이 되었고 그녀의 행적은 그녀의 아이들과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김혜정은 한 인터뷰에서 새벽 기도를 절대 빠지지 않고 이어갔다며 신앙심이 깊어진 근황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2015년 11월 김혜정은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새벽 기도 중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는 사고 당일 오전 4시경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그녀의 활발한 연기 활동과 가정에서의 노력, 그리고 깊어진 신앙심 등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서울 서초구 방배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택시와의 충돌 사고로 인해 김혜정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빈소는 서울 성모병원 내 반포동에 위치한 장례식장에 마련되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녀를 사랑하고 아끼던 많은 이들의 고요한 슬픔이 깊이 묻어난 모습이었습니다. 김혜정은 연기 경력 11년을 마치고 영화계에서 물러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거대한 연예계의 번잡함과 함께 누군가의 아내로서 살아가는 삶보다는 두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인생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두 자녀를 남들에게 부럽지 않게 훌륭하게 키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여성 배우로서의 삶은 여전히 어려움과 안타까운 부분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신혼의 단꿈은 매우 짧았고 그 후로는 평생을 눈과 귀를 감추며 조용히 살아야 했습니다. 아이들의 사랑스러운 순간조차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아빠 없는 자식으로서의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힘들게 자녀를 성장시키며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행하게도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힘들고 고생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은 그곳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쉬고 있다면서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을 되돌아보며 감사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낍니다. 김혜정은 자녀를 성장시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아가려 했습니다. 그런 노력과 결심 속에서도 운명의 불행한 사고로 인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이 힘들고 고난으로 가득한 것 같아서 우리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녀의 노력과 헌신을 빛나는 보상으로 받아들이며 그녀의 어려움을 기억하고 감사함을 표합니다. 지금 그녀는 어떤 어려움 없이 평안하고 행복한 곳에서 쉬고 있다면서 우리는 그녀의 고인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그녀를 추억합니다. 그녀가 이 세상에서 이루지 못한 꿈과 희망을 함께 묵상하며 그녀의 삶이 남긴 귀중한 가르침을 기억하고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녀의 헌신과 노력을 돌아보며 우리는 그녀에게 향하는 감사함과 안타까움을 함께 느끼며 그녀의 향년 38세의 짧은 삶을 되새기며 그녀의 행적을 기억합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